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준호노입니다. 네, 제가 오늘도 새로운 덱을 하나 사와봤습니다. 요즘 카드 마술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덱에 관심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저것 둘러보고 하다 보니까 하나 충동 구매했습니다. 원래 사려고 했던 덱은 메멘토 몰인가? 그 덱인데 실제로 보니까 이 덱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이 덱의 이름은 킬러 비 덱이고요. 말 그대로 살인마 벌 덱입니다. 보시면 여기도 벌을 이렇게 상징화한 그런 모양이 되어 있고, 지금까지 제가 샀던 카드, 뭐 슬리퍼스 덱이나 블랙 타이거 덱은 보시면 케이스가 유광인데 이렇게요. 유광인데 얘는 무광이에요. 무광이라서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, 무광 검정에다가 이렇게 황금색 은각으로 새겨져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덱 케이스의 느낌을 연출했고. 안에도 보시면 뭐 홍보 카드가 이렇게 두 장이 있고요. 홍보 카드 두장 들어 있고요. 그다음에 조커 두 장. 조커도 보시면 벌이 뭐 얘는 사람을 쏴서 죽이는 거고 얘는 벌이 꿀을 만드는 거고 그런 가정을 형상화한 조커 두 장이 들어가 있고 덱을 또 보여드리자면 먼저 원래 카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즉 다이아와 하트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검정색으로 표시되는 스페이드 클러버는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방금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쓰다 하크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. 카드가 딱 처음 봤을 때는 다른 마술용 카드보다 조금 작다 싶었는데 얘가 검정색 카드라서 그렇지 뭐 크기나 두께, 사이즈 같은 거는 완전히 다른 카드와 동일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 모양이나 색감, 뭐 구성되어 있는 디자인 이런 게다 너무너무 예쁜 덱입니다. 아 그리고 제가 이 덱을 충동 구매한 이유가 사실은 앞면보다는 뒷면에 있어요. 뒷면이 진짜 너무 예뻐요.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패닝인가? 아직 패닝을 잘 못해서 뒷면이 이렇게 보시면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항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. 진짜 벌집의 그 육각형 구조를 카드 뒷면에 표현해 놓은 것 같고 지금 카메라 상에서는 색감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 노란색이 좀더 어두운 듯한 그런 색감이거든요. 그래서 카드 뒷면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. 물론 앞면도 마찬가지로 고급스럽고요. 그래서 케이스부터 앞면, 뒷면 모두 다 고급스러운,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덱이었네요. 킬러 비 덱이었습니다. 다음에는 이 킬러 비 덱으로도 또 새로운 카드 마술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분이 그 덕체인지 잠시 제가 보여드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연습 중인 기술이라서 많이 부족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께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준호누의 킬러 비덱 리뷰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